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비행기 공중납치 사건이라면 보통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이곳 강릉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로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비행기 납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면서 55년 전 일어난 이 납북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이신 황인철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하이제킹의 극본을 쓰신 김경찬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찬입니다. 1969년 대한항공의 YS-11 여객기가 납북된 지 어느덧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친께서 이 비행기를 타셨다는데 어떤 연유로 비행기에 탑승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65년도에 그 대전 MBC에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68년도에 그 영동 MBC 초창기 멤버로 해가지고 여기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서울 그 편성 모임 출장의 길을 오르라고 비행기를 탑승하시게 됐었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탑승하신 후에 하이제킹을 이제 당하시게 된 거죠. 예, 서울 출장 가시는 길에 네. 납치가 되신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일하셨던 회사의 방송에 지금 출연하셔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감회가 아마 남다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가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출연 요청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두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장독대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 밤하늘의 그 달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달을 보고 있듯이 아버지도 혹시 저 달을 보고 계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같은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동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MBC 9시 뉴스를 이제 보게 되면 아 아버지가 다니던 MBC 그리고 또 거기에서 뉴스 진행을 하시는 그 앵커분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그냥 아버지 향수를 좀 많이 이제 느끼고 이제 그랬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와서 이렇게 하니 저희 아버지의 그 동료분들한테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아직 그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하는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 있어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MBC 9시 뉴스를 보실 때마다 아버지의 향수를 느꼈다. 예, 그 저희 아버지가 MBC의 PD로서 근무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린 저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자랑이었었죠. 예, 강릉에서 출발해서 김포로 가던 어떻게 보면 멀쩡한 비행기가 갑자기 북한으로 납치가 된 건데요. 이 당시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969년도 12월 11일이었습니다. 정오 12시 25분인데 강릉을 출발한 비행기가 그 대관령 상공에서 정오 12시 25분에 북한의 이제 그 고정관첩에 의해서 하이제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1970년 2월 14일 날에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칼라쿤 미기한 11인들을 북한에 강제 억류하고 승객 39명만 이제 부분 송환을 하게 된 사건이었죠. 예, 그 부분 송환에 아버지께서는 없으셨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아직도 북한에 이제 강제 억류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비행기 공중납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곧 개봉될 예정인데요. 김경찬 작가께서 극본을 쓰셨습니다. 납북된 YS-11기 이 사건이 영화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사건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오죠. 영화의 이제 초반부에 저희 올 영화의 이제 소재는 주로 이제 뒤에 나오는 F-27기 사건이긴 하지만 그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앞부분에서 거의 13개월 전에 있었던 69년 12월에 이 YS-11기 사건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YS-11기가 납북되는 상황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예, 하이제킹 사건이 두 개인데 69년도 YS-11기 사건이 있고 71년도 F-27기 사건이 있고 영화의 이제 시작을 이 YS-11기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69년 납북된 YS-11기의 승객 중 일부가 이듬해 귀환하던 날 뉴스 영상과 1971년 비행기 납치를 당했다가 고성 초도항에서 불시착한 F-27기 사건 영상 그리고 영화 하이제킹 예고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거래치는 납북 66일. 정원이 귀환하시는 분들인데 저 39명이 이제 돌아갈 당시에 이제 돌아오지 못한 저희 멸한 가족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날벼락을 맞은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지시고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주저앉아 버리시고 예. 그 나머지 가족들도 다 그냥 아주 국내외 기자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된 단독범행으로 저 상황이 이제 영화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소환되고 소환되지 않는 분들 을 보여주는 장면이 짧게나마 등장을 하고요. 어떻게 납치됐는지를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증언해서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알 수 없었고요. 예. 한편 돌아온 기쁨의 그늘에서 절망과 울음을 삼켜야 할 미귀환자 가족들은 하루속히 남은 승객들을 돌려보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71년 1월 23일에 있었던 F-27기 사건인데요. 횟수로는 2년이지만 실제 기간으로는 13개월 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변이 이제 고성군 초도, 지금 초도 해수욕장 그곳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범인 실제로 납치범에 살고 있던 집이고요. 저 집을 이제 뒤져봤더니 범인 김상태가 13개월 전에 있었던 YS-11기 사건을 그 신분기사들 다 스크랩해가지고 영향을 받았던 그걸 이제 준비한 거죠. 예. 저희 영화 속에서는 이제 여진구 배우가 그 납치범 역할을 했고요. 예. 그런데 우리 조정사와 승무원들의 협조로 무사히 강원도 고성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살았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전명세 수습 조종사 같은 경우에 범인이 떨고 이제 폭탄을 이제 끌어안아서 사망하셨거든요. 순직하신 전명세 기장님 이제 영정이고요. 그래서 훈장을 받으시고 지금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죠. 예. 하이제킹이란 용어가 상공에서 납치한다는 뜻인데 네. 여객기든 뭐 배든 이렇게 강제로 납치하는 것 자체를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파일럿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부상을 당하셨고요. 뭐 원래는 이제 세 분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영화적으로 각색을 해서 두 분을 합쳐서 두 분으로 만들었죠. 예. 어저께 시사회 가서 봤거든요. 아우 박진감이 있습니다. 예. 긴장감도 있고 예. 거의 팩트에서 따온 장면들이에요. 실제로 F5 전투기가 출격을 했었고요. 예, 지금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이제킹이라고 불리는 비행기 납치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사실은 황인철 씨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역사 자료를 살펴보다가 YS-11기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신 황원 PD님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살펴보는데 저도 이제 그 목포 MBC PD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로 보면은 굉장한 선배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감정이 좀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명동 MBC PD였고 출장을 갔으면 제가 납북될 수도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훨씬 이렇게 마음이 갔죠. 그래서 YS-11기 사건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연달아서 발생한 F-27기 사건도 이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YS-11기 사건은 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11분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가족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고 아직도 송환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만큼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촉구하고 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황인철님 가족에게는 아직은 진행 중인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이 부친이 겪은 일이 영화로 제작된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아, 예, 저는 그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제가 자라오면서 사실 그 나쁘기란 단어와 월북이란 단어가 사실 혼용되어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납북당했으면 제 아버지가 이제 부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송환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은 월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납북을 당했던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가던 상관없이 북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큰 그 죄인으로 이렇게 좀 낙인을 찍히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화 속에서 처음에 그 칼 YS 11기 납북 사건에 의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그 비극적인 어떤 그 주인공 속에 같이 또 그 안에 몰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하이제킹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하는 어떤 그 범죄 그리고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각심을 좀 갖고 이 부분이 사회적 안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이 좀 갔으면 하는 어떤 그 바람이어서 사실 하이제킹 그 영화가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희망이죠. 왜 그러냐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송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직 저희 아버지와 11명이 돌아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북한 당국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 없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국제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든지 내지 아니면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그 협약을 통해가지고 아직도 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호응이 된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진짜 그 불쌍한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예, 작가님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얼마나 상상력을 더해서 또 재창조해야 할 것인지 또 사실 반응이나 평가도 좀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고요. 극본 쓰시는데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원래 실화가 정말 어려워요. 글쓰기가. 그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실제로 이제 관련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 하나는 가능한 한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든다거든요. 그래서 자료조사도 충분히 하고 불가피하게 영화적으로 이야기를 변형할 경우에는 그 팩트를 기반으로 앞뒤 역사적 맥락을 살펴서 가장 근접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 만드는 일반 영화보다 사실 공력은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을 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해야죠. 네. 예, 작가로서 이 영화에서 특별히 좀 신경 쓴 부분이나 관객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사실 많은데요. 그 시절의 분위기 같은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후반부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68년부터 71년, 72년까지가 이 한반도의 긴장이 제일 극대화되던 시기이거든요. 67년에는 그 당포함이 격침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68년 1월에는 1.21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는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나포돼서 원산항에 끌려가는 사건도 있었고 또 아마 이 지역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던 것도 그 무렵 69년에 미군 정찰기가 격추돼가지고 30여 명의 미군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해에 이제 이 YS-11기가 하이제킹 당하는 사건이 이제 그 해거든요. 또 이때가 굉장히 한반도가 긴장이 팽팽하던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늘 당장 한국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던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베트남전에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미국 국내에서는 전쟁,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미군 보내서 미군들 죽게 하지 마라. 예. 이제 그런 반전 여론이 셌었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때려도 반격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훨씬 이 긴장도가 높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YS-11기 사건 같은 게 벌어졌어도 뭔가 대화와 타협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물론 그때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과 협상을 잘 마무리했으면 다들 돌아오셨을 텐데 그 이제 일탈이가 많이 꼬인 측면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납북되셨던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누구를 이제 억류를 했는가를 살펴보면 특수한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제 안 보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종사라든지 또 우리 저기 황원 선생님 같은 경우 PD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보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쨌든 그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우리 황인철 씨 같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마음 아플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죠. 게다가 정부에서 이제 69년 YS-11기 사건 이후에 하이재킹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법률도 만들고 대책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이제 보안 검색이라고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 않았었고 요즘처럼 그 금속 탐지기나 이런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으니까 71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예방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지점이 많은 사건이죠. 예. 실제 F-27기 사건은 이 납치 미수에 그친 사건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납북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 전인 이 황인천님 부친이 탑승하셨던 YS-11기 경우에는 승객과 승무원 총 50명이 납북이 됐고 그 이듬해 39명만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왜 전체 송환이 아니라 일부만 송환이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네, 저기 아까 그 대한뉴스에 보셨을 때 그 39명이 그 기자회견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의 증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저분들의 이제 증언에 의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가지고 왜 칼라풍 미개한 11인들이 북한의 강기 억류가 되고 자유의사를 밝히지 못하게 되는지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1970년 12월 11일 날 비행기가 납치를 당하고 그 승무원과 이제 승객들이 이제 각기 이렇게 분류가 돼버려요. 그리고 당시에 MBC PD였던 저희 아버지가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이제 송환해달라라고 이제 북한 당국에게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월 7일 정월 초하루 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가고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라 가고파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 소리에 이제 북한 군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먼저 사라져버려요. 이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졌는데 그 11명이었어요. 그리고 39명이 돌아왔을 때 그로 이제 11명이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됐고요. 그 돌아오지 못한 그 11명의 그 직업군은 어떻게 되냐면 기장, 부기장, 스튜어디스 둘, MBC PD, MBC 카메라맨, 그다음에 강릉 합동 인쇄소 대표, 의사 등 북한 당국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강제 억류가 된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 39명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ICIC가 북한 당국에게 송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그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유에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 주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ICIC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제안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주장이 그러하다면 제3국과 제3자를 통해서 자유의사만 확인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답신한적으로 거절을 했었고 그 1970년 2월 14일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칼라풍 미개한 11인들은 자신의 자유의사를 단 한 번도 밝혀보지 못한 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이후에 부친의 소식이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뭐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라든가 혹시 따로 전해 들으신 그런 소식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2010년도 그 6월 18일 날 제가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
WGEID에 국내 납북자 중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진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진정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전국을 투어하면서 칼 납북 미개한 11인들에 관한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캠페인을 이제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2008년도부터 사실 그 알고 있었지만은 그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버지의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2011년도 6월 달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는 또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2년도 12월 달에 이제 저한테 이제 다시 또 전화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소식을 이제 소재를 이제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신의주에서 200km, 평양에서 이제 100km 떨어진 지점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슈퍼맨이 이제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2억 천만 원이었어요. 2억 천이면은 뭐 오는 대로 해가지고 뭐 그 오시면 이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아버지 자유이사. 저희 아버지 오시겠다고 하면 나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다 하겠지만 만약에 오시지 않겠다면 나 이 자리에서 포기한다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시겠다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다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DNA를 통해 가지고의 그 아버지 확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요구를 했지 아마 슈퍼맨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도 이제 3월달에 북한에서 저희 단둥을 통해서. 단둥에서 서울로 해가지고 저기 서울에서 이제 저하고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두 살 때 그 저희 아버지가 납치돼가지고 제 아버지 얼굴도 사실 기억 못하고 빛바랜 그 사진 한 장 갖고 아버지니 목소리를 통화한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족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전달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인 게 이제 확인이 됐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의주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단둥으로 오셔야 되는데 당시에 그 김정은이가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해양이 봉쇄되는 바람에 배를 못 타게 됐. 그러고서 이제 소식이 이제 끊어지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부한테 찾아가 가지고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고 어차피 그 국정원을 통해서 다 알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통일부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통일부가 이제 저를 이제 청사에서 이제 쫓아내 버려가지고 그때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WGEID 유엔 인권 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알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1년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노력을 했었고 또 단체들의 어떤 그 도움을 통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로 얘기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예, 평범한 한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니 남은 가족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당시에 그 남북 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제 비행기 공중 납치뿐만 아니라 조업 중에 또 북한으로 끌려가는 어민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아까 영화 배경 잠깐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 남북 간의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었던 그 당시 분위기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신 어부분들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휴전 이후에 납북되신 어부들을 전부 다 합치면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유독 제일 많이 납북됐던 시기가 이제 70년, 71년, 72년 초 요 사이거든요. 요 사이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워낙 긴장이 팽팽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국제정세가 대땅트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핑핑퐁 외교라든지 뭐 키신저가 중국에 방문해서 저원 나이하고 회담을 한다든지 극비리에 그리고 다음에 72년에 닉슨이 이제 가서 또 마오쩌둥하고 회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이제 외교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이제 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리도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한에 가가지고 비밀 회담을 하던 때잖아요. 근데 곧 사이에 북한이 아마 협상 카드로 이 납북 어부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들 많이 이제 어부들을 붙잡아 가서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납북돼서 가셨죠. 우리 저기 황원 PD님처럼.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못 돌아오신 분도 꽤 많거든요. 돌아오셨다 하더라도 사실은 온전히 과거의 삶처럼 살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납북되신 분들의 가족분들은 아까 우리 황일선님이 납북과 월북을 그때는 혼동하던 시기니까 저 사람 아버지 북한에 있대 이렇게 돼버렸고 또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이제 간첩 조작 사건 같은데 이제 얽혀가지고 옷고를 치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어부들만 그런 게 아니고 YS 11기 사건 때 돌아오신 39명 중에서도 정한진 씨라는 분이 71년에 돌아오셨잖아요. 저희 69년에 납북되셨다가 70년에 돌아오셨는데 78년에 경찰한테 한 달 동안 여관방에 감금된 상태로 고문을 당하시다가 간첩 사건에 얽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셔서 이제 징역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게 2013년이에요. 78년에 간첩이 돼버리고 2013년에 가서야 이제 억울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럼 35년을 간첩으로 산 거예요. 그의 가족들은 간첩의 뭐 아들, 간첩의 동생 뭐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셨고, 그러니까 나오신 분도 억울하고 돌아오신 분도 억울하고. 근데 비행기 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하이제킹을 당해서 북에 간 것밖에 없는데 그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억울함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기억하고 해야 또 그런 우리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한테 위로도 건넬 수 있고 또 그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의 책무 같거든요.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 문장으로 그 당시 분위기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납치가 된 피해자인데 이게 북한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월북의 낙인 효과가 있었던 그런 시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YS-11기를 탔다가 그래도 일부 송환이 돼서 돌아오신 분들이 있으셨고 이분들이 또 증언을 해서 다른 11분 못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뭐 간첩으로 몰린다든가 이런 상황은 또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그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인데 39명이 돌아오셨는데 그리고 왜 11명이 이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분들 증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 눈에 있어 가지고 보인 그 북한의 어떤 그 모습들 자체가 조금은 그 당시에 정부가 좀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60년대 그리고 이제 70년대 이제 초까지는 이제 북한이 이제 좀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좀 꺼려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누군가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좀 극도로 좀 꺼려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건너서 이제 듣게 돼 버리면 거의 이제 뭐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랬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돌아오신 39명 분들 사이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9년도 당시에 사건이 발생되고 3년 뒤에 그 칼라풍 미견 11인들에 관한 그 뉴스조차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지면에서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 하이제킹 극본을 작성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우리의 아픈 역사와 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대중들로부터 잊혀져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로서의 사명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 속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 속에 이런 사건들을 가져와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에 아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보자.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발씩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YS11기로 고통받으신 우리 가족분들도 계속 알아드리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정부를 향해서 또는 북한을 향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래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실타래가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냥 과거의 일이니까 그냥 묻어놓고 가자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더 이상 그걸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자꾸 들춰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상처가 이제 새살이 돋아서 올라오듯이 그런 상처들이 낫는 거지 그냥 감춰버리면 살이 썩어버리잖아요. 네. 계속해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예, 과거 역사에 관한 영화이긴 하지만 예, 현재 오늘 살고 있는 우리한테 많은 함의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황인철님께서는 부친 송환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계속 호소하셨다고 유엔 예,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의 부친이 강제 구금이다라는 판단도 받아내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 중에 제일 궁금한 예, 사항인데요. 그런 강제 구금이라는 판단을 받아내시고 난 뒤에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 그리고 뭐 북한이라는 곳이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정부의 대응을 좀 기대하게 될 텐데요.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의 변화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 저희 아버지에 관한 문제도 하지만 한 가지 저희 아버지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00년도 초부터 해서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이제 북한 당국에게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답변하는 것은 불변 상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해결치 않으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실 관계에 따라서 그거에 관해서의 북한 당국에게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강제 실종에 관한 그 납치 문제에 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납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당국이 반인도주의적 그 행위와 반인권적 행위와 그다음에 국제법에 위반적인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가지고 북한 당국에 요구를 하면서 북한이 반응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을 바랬는데 이 518명이라고 하는 그 전체 납북자 수로 해가지고 봉인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 부분은 사실 보기에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해결의 실마리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납치 문제에 관한 사실 규명을 통해가지고 북한 당국에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봉인을 시켜놓는 바람에 이제 저는 지금의 이 납치 문제에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그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서 지금 1차 가해자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그 납북자 그 대책반이 만들어졌는데 대책적인 것은 하지는 않고 그냥 이벤트, 그다음에 어떤 그 쇼 이러한 쪽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제 국민을 위해서 납북자 대책반이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비행기 납북 사건이 과연 있나라고 의아해하셨던 시청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라는 의문도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진짜 그냥 가족을 만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서 한번 해주시기를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하시며 그다음에 누구든지 그 하이제킹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하이제킹 당한 그 국민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전작이 1987 또 6월 항쟁 다룬 이 영화를 또 극 대본을 쓰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하이제킹도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만큼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관심을 아마도 다시 전 국민에게 불러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YS11기 사건으로 억울한 상황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F21기 사건으로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후대들한테 그런 아픔과 또 헌신과 희생을 전달하고 그게 우리 세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하고 싶어요. 네. 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칼기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54년이 더 지나갔습니다만 아직도 납치된 11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살이었던 아들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아버지의 송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납치된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데 정부의 냉대에 상처를 받는다던가 요지부동에 자포자기하는 상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황인철님을 비롯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외로움 한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번 영화와 함께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행사를 다녀가지고 제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숙박 시설을 이제 예약할 겸 이제 갔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제 벌어진 일이죠. 조그만 비행기잖아요. 60명밖에 안 타는 비행기니까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탔다가 조금 있으니까 뭐가 펑 해요. 그래서 펑 했는데 앞에 기장실 그 문이 확 저기 수류탄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아 기장실 거기를 이제 처음 봤고 얘가 수류탄을 하나를 이제 또 들었어요. 그러더니 창문을 막 쳐다보면서 야 너 지금 이북 간 거면 너 죽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냥 계속 얘도요 산만한 거예요. 왜 바깥에 쳐다볼라 앞 기장실 볼라 막 그러더니 막 야 좀 있으니까 또 너 길 빼잖아 다 알아요. 그다음에 그 위치 그 주위의 환경 그 위치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길 빼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하더니 뒤에서 그 당시에 이제 보안관이 탔죠. 지금은 보안관이 없죠. 보안관이 얘가 딱 창문 열 쳐다보고 일어서는 순간에 그냥 한 방에 갔어요. 그러더니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승객분들이 더싸 그냥 그러니까 세 방을 그냥 싸서 얘는 갔는데 손에 수류탄이 들으니까 부 조종사님 정명세 부 기사님이 그 수류탄을 덮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당시에 그 비행기가 산산조각으로 그냥 다 날아갔죠. 그 덕분에 또 살았고 전면세 부기장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추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착륙을 했죠. 그냥 갑자기 착륙해 그냥 물이 그냥 확 들어오고 그냥 모래사장이에요. 네, 그래도 아주 조종사님이 진짜 배달왕이신 것 같아. 제가 볼 때 착륙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고 장소도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럭 잿물에다 삶아가지고 씻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나는 거야 아주
그냥 뭐 우리 지붕, 우리 요 집이 기업자 집인데 이렇게 지붕에 아주 내려앉을 것 같이. 그래가지고는 그냥 우리 조카 딸은 놀래가지고 그냥 놀려서 손을 그게 돼서 그럭 깨고 놀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지 이게 뭔 소리냐고 우린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막 뛰어나오니까 나 비행기가 아주 낯짝 떠가지고 막 뒤에서 막 헬리콥터 구인돌 헬리콥터가 막 뒤따라오고 이러더라고. 아 그러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나 비행기가 물에 추락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이제 막 구경 간다고 이제 조카랑 막 뛰어갔는데 아주 뭐 금방 아주 눈 깜짝했어요. 그 비행기가 반은 물에 떨어지고 반은 이 백사장에 떨어졌는데. 진짜 밤에 전쟁 난다 그랬어. 밤에 불돌도 못 켜놓게 하고 포가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가면 여기 떨어져. 떨어지면 아롱아롱아롱아롱 해야죠. 떨어져. 한 대가 여기로 피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아이고 아버지 전쟁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글쎄 전쟁 날 것 같이다. 전쟁 날 것 같이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좀 자고 깼어. 깼는데 그 한 대가 그렇게 포 맞아가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엄마랑 아이고 저 어린 저 아까운 저 자식들 우리 엄마가 우리가 아들이 없어 우리 친정집이가 그러니까 저 아까운 저 아들들 저거 물에서 다 죽였다 하고는 우리 엄마도 그래 그전에는 진짜 퉁탁 한번 포지를 해가지고 그땐 정말 놀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 그런 거지. 지금 젊은 아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 고지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가네들이 봐도 그냥 저렇구나 하지 뭐. 옛날에 있었던 거는 요새 젊은 애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를 젊은 애들한테 많은 걸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우리가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하루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북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고생하는 걸 모르잖아요, 젊은 애들들은요. 우리는 많이 겪었고 들었고 이 하이제킹 영화로 해서 많이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